자,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어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겠습니다만 1111 기도의 날 기도 성회가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에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그런 영적 대각성을 주시기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제 기도 성회가 마쳤습니다.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 대각성이 임하기를,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그 마음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바로 그 다음 하루 지나서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오늘 주시는 마음이 사실 다 연결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믿음입니다. 어제는 갈망과 갈망의 기도고 오늘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에 주의 임재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는,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를 알게 되는 그런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제 엘리사의 심정으로 말하면, 나는 더 약한 존재니까 전 갑절의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되기를 될 줄로 믿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대각성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갑절의 능력을 주실 것을 믿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선뜻 대답을 못하는 분들이 혹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런 기도는 참 가슴 벅찬 일이지만, 우리 교회는 뭐 한국 교회 전체를 비교하면 아주 작은 한 교회에 불과하죠. 그죠? 이 교회에 그래서 기도 집회에서 우리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기를 기도했다고 한국교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 전체의 역사를 이루시겠단 말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가 사실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도 그냥 마음으로는 아유 되겠어, 그런 의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부흥은 언제나 아주 작은 한 사람이나 그룹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우리 한국의 영적 대각성이 처음에 임했던 1907년의 부흥도 1903년 또는 그 이전에 어느 여 선교사님, 중국에서 사역하시던 그여 선교사님 한 분의 마음에 아주 불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간절함, 그래서 1903년에 원산에서 그 선교사 수양회가 열리게 되고, 그때 하디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는 하디 선교사님 마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 모인 분들이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몇 명이 모였냐는 통계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미루어 짐작해 보기에 그저 몇십 명 되지 않는 분들이에요. 한국에 왔던 원산을 중심으로 있었던 선교사님들이셨습니다. 그 몇십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로
일어나고 지금의 한국교회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이 자리에 한 7, 800명 정도,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까지 합하면 한 3,000명 정도가 같이 기도하셨는데, 그때 원산에서의 그 선교사님 수양회 때 모인 인원에 비하면 이건 엄청난 인원이죠. 마가다락방에 모인 인원이 120명이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자리에만도 그 이상이 모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그게 열쇠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인가? 우리가 뭐 만 명이 모였냐? 한국교회 전체가 다 연합해서 모였냐? 이런 집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을 기도하고 있는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 옹진군에 있는 옹암교회 부흥의 기록이 있는데 1907년 부흥 이후에 한국의 부흥의 물결이 쫙 전국에 퍼져갈 때 그 1915년 5월에 그 교회 부흥이 임했는데 시작은 교인들 한두 사람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1915년까지만 해도.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 교회가 있대더라.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대더라. 그래서 그 교인 중에 두세 사람이 우리도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벽에 뭐 기도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기도하던 그들이 모여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부흥회를 우리 교회도 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때 모였던 부흥회에 강력한 성령이 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마음의 기도가 뜨거워지는 일을 절대로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번 기도성회 때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 분, 눈물의 기도를 주신 분, 그리고 특히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소 같지 않은 그런 마음과 간절함을 주신 분이 있다면 그러면 그 마음을 서로 나누시면서 그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그 기도의 불이 일어나게 하는 일이 필요해요. 바로 이 일에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려나 봐요. 여러분은 어제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평소 같지 않은 뜨거움이 있었어요. 어제는 이상하게 눈물이 나고 이상하게 마음이 간절하고 어떤 분은 7시간 금식 성회를 했는데 1시간처럼 느껴졌다는 분도 계시고 물론 뭐 70일 같이 느껴졌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네. 배고픈 것밖에 생각 안 나는 분도 있으시긴 할 테지만 그래도 정말 이상하다. 내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또 기도 성회에 참 어려운 여건이지만 한 시간이라도 참여하게 되고 이렇던 평소 같지 않았던 역사들이 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붙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거예요. 예, 영적 대각성에 있어서 성령의 강력한 충만함의 역사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제 기도 성회에 끝나고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는 하고도 금방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기도한 걸 뒤집어 버려요. 아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유, 아직도 뭐 나타났던 것도 없고 벌써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어제는 그렇게 뜨거웠지만 자고 나니까 맹숭맹숭해지네. 아, 이번에도 또 뭔가 특별히 있을까 그랬는데 아유, 역시나 네. 그렇게 전혀 믿음 없는 반응을 하게 됐다는 거죠.
아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어요. 뭐 매일 일기를 써보지만, 아유, 그러나 주를 바라보는 뭐 믿음이나 체험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 보려고 했는데 그게 금방 그렇게 뒤집어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존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점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은 일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4세기에 로마가 복음화가 됩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는데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고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제는 핍박이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뭐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이 되는 참 꿈과 같은 세상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뭐 전혀 예수를 안 믿는 이교도들인 그 북방에 있는 그 게르만족이 이 로마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로마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북방에는 게르만족이 어떻게 로마를 멸망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때 어거스틴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는지.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독교 국가가 된 로마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게르만족에게 이렇게 멸망당하게 어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북방의 게르만족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오히려 로마에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게르만 쪽이 나중에 다시 로마를 세우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시. 그 로마가 망했는데 그들을 점령했던 게르만족이 복음화되고 다시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워져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의 참 놀라운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런 일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요. 그렇지만 그때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예요.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는 정말 굉장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오해에 의하고 또뭐 어떤 것들은 오히려 한국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빌미로 이용당한 면도 있고 억울한 점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국 교회에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드러났죠.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시려는 것인가? 저는 그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실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기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 안에 주를 바라보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주를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주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간절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대부흥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은혜, 뭐 우리에게 지금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또 한국교회 영적인 대각성도 큰 기도 제목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은혜는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근데 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을 때 그 사람에게 그 구원이 임합니다. 영혼의 구원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정말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권고할까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셨음을 그냥 믿으세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가 믿으면 그는 구원을 받아요. 근데 결국 믿지 못하면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중에는 죄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좌절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은밀한 죄도 짓고 싶지 않고 음란한 죄도 짓고 싶지 않고 성질도 다 버리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런 좌절감이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믿음이에요. 안타깝게도 노력해서 죄를 이겨보려고 하니까 계속 좌절이 오는 거예요. 노력해서 해보려니까 안 된다, 못하겠어, 이제는 포기야,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좋은 모든 것도 다 믿음을 은혜로 주시고 믿음으로 취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자기 것이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이미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죄 안 짓고 싶으면 안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요, 죄의 노예였으니까 죄 안 짓고 싶어도 죄 지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실상이에요. 죄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니에요. 그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죄 짓고 싶으면 죄 짓는 거죠, 뭐. 자유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이제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자꾸 죄를 짓고 사니까 자기가.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니다. 죄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왜 나는 그러면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나? 혈기, 성질, 음란, 욕심, 거짓말. 왜 나는 이런 것들을 못 버리나? 여러분, 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죄를 이기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은 노력이 아니고 믿음이에요. 나는 이미 죄에서 해방받았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 아니야.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아, 나는 안 되나 봐. 아, 나는 또 죄를 지을 텐데. 아, 지금까지 나는 죄를 못 이겼어. 그게 벌써 믿음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 유혹이 오면 또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셔.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죄를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을 받았던 날, 광복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었던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국민은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었어요. 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는 내내 일본의 순사들의 그 정말 눈치를 봐가면서 일본 관리들의 그런 통치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8월 15일 그날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일본이 망했다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독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만 전해졌어요. 여전히 일본 순사는 그냥 있고 일본 관리도 그냥 있고 일본 사람들도 그냥 있고 어제나 오늘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독립이야. 이건 어떻게 누리는 거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뭔가 확인을 해서는 도무지 이게 현실이 아니에요. 믿음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독립했대. 대한독립 만세! 나가서 이렇게 외치. 일본 순사가 지나가요. 보기만 해도 그냥 뭔가 움찔거리고. 그런데 그 일본 순사 앞에 당당히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전적으로 믿음인 거예요. 자, 믿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일본은 이미 아무 힘이 없어요. 항복했어요, 천황이. 그런데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 굽실거리고 일본 순사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죄와 마귀에 대해서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죄와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꺾어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옛사람, 죄의 종노릇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해 종노릇하는 나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나를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죄를 짓죠? 그걸 믿지 못해서 그냥 죄가 나에게 유혹하면 아, 나는 늘 그렇게 넘어졌었지 그러고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그냥 죄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안 가도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아, 나는 다시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아, 또 이런 유혹이 오네. 아, 어떡하지? 나 또 넘어질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은 나는 죄의 종 아니야. 죄야, 음란아, 혈기야, 성질아, 욕심아, 거짓말하는 것. 나 너의 종 아니야. 난 이미 죽었어. 너 종류로 닫은 유기성은 죽었어. 내 생명은 예수님이셔. 나는 예수님 거야. 자,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이 도무지 죄를 이기지 못하던 나를 죄에서 이기게 만들어줘요. 아, 내가 죄를 이기게 되네. 전에는 늘 짓던 죄를 이제는 안 짓게 되네. 그게 아주 순간적인 경험일지라도 여러분에게는 정말 놀라운 경험이 돼요.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한가 보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싸울 때 저쪽에서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구척 장신 거인 골리앗이 1대1 대결로 승부를 결정짓자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뭐 더러운 말을 입에 담고.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나가 싸울 사람이 없어요. 왜? 골리앗하고 자기를 자꾸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근데 다윗, 소년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군사도 아니고.
자기가 형 위문하러 왔다가 그걸 보고 내가 나가겠다고, 형들이 뭐 얼마나 조롱하고 말렸는지 그래도 내가 나가겠다. 왜? 다윗은 그 골리앗하고 하나님을 비교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같이 약한 자와 이렇게 비교하면 이건 싸움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내버려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 내가 나가서 싸울게요.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자꾸 주목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믿음으로 반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환경과 여건이 어려워도 우리 마음에는 너무나 놀라운 확신이 일어나게 돼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골리앗이 있어요.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이 어떤 사명의 길을 갈 때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문제, 극복이 안 되는 문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막 억누르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약함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까지 백전백패였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이겨보지 못했어요. 그 시험, 그 유혹, 그 시련에는 지금까지 계속 지고만 살았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의 그 믿음이에요. 나를 그동안 계속 넘어뜨렸던 음란함아, 거짓된 것아, 욕심아, 성질아, 어려서의 마음의 상처야,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니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지금 현재 여러분 안에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나는 안 될 거야, 우리 집은 계속 이런 형편처럼 계속 갈 거야, 나는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은 경험 못하고 살 거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삶은 이건 내게는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붙잡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고 우리 가정도 바꾸시고 가족도 바꾸시고 그리고 한국 교회 전체에 주님의 임재를 보는 영적인 대각성도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별의별 소리를 한국 교회가 많이 들었지만 극적인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런 마음이 드는 마음이면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거죠. 제가 설교의 열등감에서 벗어난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드렸는데 그 극복했던 것이 성경 말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 택하시고 약한 것 택하시고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안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까?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집안 좋고 이런 사람을 쓰시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궁상맞은 사람을 일부러 택하신다 하실까? 3일 동안 믿어지지도 또 큐티가 이렇게 적용되어 넘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그때 딱 마음에 오는 것이
이 말씀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만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뭐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그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련한 거 약한 거 없는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것을 택하신다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만 원하신다. 그래서 그날 깨닫고 한마디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꼬꾸라져서 엄청 울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믿겠다는 게 그렇게 엄청난 사건인 줄을 그날 처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믿는다 믿는다 말을 많이 했지만 사실 진짜 믿음의 문제에 딱 부딪히지 않은 거예요. 한 번 제대로 안 믿어본 거예요.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진짜 한 번 안 믿어본 거예요. 그날 그냥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제 속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참 신기하게 제 속에 이제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성도들이 평가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내 마음에 막 묶임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는 주는 알아요. 조롱하고 아유 어떻게 목사님은 표현을 저렇게 하시나 또 저 경상도 사투리 또 나오네 충청도 사람인가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많다는 것도 알아요. 유기성 목사는 맨날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라는 걸로만 결론 내리고 무슨 성경 갖다 내도 다 적용은 거기로 가고 아유 이제는 정말 신물도 난다 이렇게 하는 말도 다 알아요. 근데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것뿐이죠. 네. 왜? 하나님이 나도 쓰신다니까. 그러니까 된 거죠. 뭐 그런 나도 쓰신다니까. 그런 나 같은 자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쓰신다니까. 그냥 오직 한 가지만 신경 쓰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신 건가?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인가? 그거 하나만 확인한. 그렇다면 전하는 거죠. 그것으로 저는 만족하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것으로 나는 충분한 거죠. 여러분, 진짜 믿음은 중요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그 모든 은혜가 나에게 다 그대로 임해요. 이번에 우리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기도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너에게로 오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으면 그러면 인생이 안 바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안 바뀐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다. 안 믿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집회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차 중에 집에 들어가서 오늘 잘 때 내일 아침에 밥을 먹고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 그럼 이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오늘 저 데리고 집에 가실래요? 엄청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저 데리고 집으로 갈 네, 어디로 데려갈 거예요 정말. 아, 집에 데려가서 또 어디다 재울 거예요. 내일 아침에 또 밥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안 따라간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진짜 안 믿으니까 우리는 그냥 어제처럼 그제처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정말 믿으면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다 뒤집어 놓습니다. 가정도 뒤집어 놓고 삶도 다 뒤집어 놓아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왜 자꾸
상황은 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안 되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확 깨달음이 왔어요. 저는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읽어보면서 그때 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있었으면, 그 부흥을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그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내가 바로 앞에서 들을 수 있었으면, 그때 그 강력하게 성령이 부어지던 그때 나도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부흥은 그 목사님이 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라.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그때 그 부흥의 시절 그 유명한 부흥사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그분 안에서 역사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 근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때부터 저는 그 옛날 부흥의 시절에 그때 한번 가봤으면 이 마음의 소원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제 마음속에 한국교회 부흥 이건 반드시 된다. 아, 그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까. 그죠? 이제 그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가면 돼요. 그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영적 대각성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는 것도 주께서 자꾸 마음에 강권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움이 저에게는 이제 기대가 돼요. 하,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냥 한 가지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가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일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은혜는 엄청난 은혜를 받으면서도 실제로 믿음이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거 아십니까? 성찬의 은혜가 그래요. 성찬의 은혜. 여러분 다 성찬 받으셨죠? 저도 어릴 때부터 성찬을 받았는데 은혜의 눈이 뜨이기 전에는 성찬은 그저 조그만 빵 조각과 조그만 포도주 즙을 마시는 그런 의식일 뿐이었어요. 주어도 좀 많이 주지 그렇게 조금 주는,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만 길어져. 그러니까 성찬 안 하면 얼마나 좋아. 빨리라도 끝나니까 예배가. 괜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만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시절에 참 엉터리 같은 제 마음의 속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찬이 뭐 좋은 시간인지 몰랐어요. 근데 주님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의 축복에 대해 눈이 뜨이고 난 다음에 성찬은요 진짜 눈물의 성찬이 됐어요. 성찬 때 그렇게 어떤 부흥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 되는 강력한 확증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성찬을 받으셨을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를 받았으니. 그런데도 성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죠? 성찬 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성찬식 끝난 그 예배가 있는 끝나고 나갈 때 벌써 잊어버려요. 성찬 받은 거. 그 다음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생각도 안 나요. 어제 성찬 받은 거. 그러니 성찬의 은혜가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성찬의 은혜를 내게 주셨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 성찬 받았음을 기억이라도 해야죠. 나 성찬 받았어. 여러분 최근에 성찬 받은 때가 언제예요? 언제 성찬 받으셨어요? 아유 목사님 벌써 2년도 더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근에 성찬 받은 날은 기억은 하셔야죠. 저는 지난 10월 21일 성찬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장로 아카데미 하는 시간에 그때 성찬을 했어요. 지금도 그 날을 대한 기억을 해요. 주님, 저는 성찬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그 다음의 삶을 엄청나게 바꿔요. 유혹이 와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요. 좌절도 와요. 너무 힘든 일이 닥쳐요. 그럴 때
나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성찬을 받았어. 지난 2021년 10월 21일 그때 난 성찬 받았어.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신 것을 확증해 주셨어. 그때 시련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문제는 성찬 받았는데 성찬 받은 사실 기억도 못하고 있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자기 자아도 이기고 마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계속 부어주시는데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어제 기도성에 참여하신 분들 다 기도 헌신 약정하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중보자로 받으셨어요. 언제요? 2021년 11월 11일.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아우 정말 그 카드 낸 것도 지금 성령 갈피 속에 있잖아요. 다 거두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기억을 하셔야죠. 나를 중보자로 받으셨어. 나는 이제 기도 중보자야. 그런 사람은 기도 자리로 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가잖아요. 아유 목사님 어제 약속은 했는데 벌써 오늘 기도 전혀 못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좋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어제 기도자로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중보자로 받으셨어요. 집안이 뭐 난리도 아니에요. 싸우고 뭐 엉망이에요. 그럴 때 아 하나님이 나를 기도자로 부르셨지. 그래서 우리 집안과 하나님 사이에 내가 중보의 기도자로 들어가는 거야. 남편을 위해, 부모를 위해, 아내를 위해, 자식을 위해 기도자로 들어가.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기도자예요. 그래서 기도 자리로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 누가 그렇게 된다고요? 자기가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임을 믿는 자. 기억하는 자. 언제 그렇게 됐어요? 2021년 11월 11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기도자로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 헌신서에 사인하셨잖아요. 그죠? 체크하셨잖아요. 이미 지울 수가 없어요. 아, 안 하기를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진짜 회개해야 돼요. 오늘 하세요. 네. 용지를 카피라도 해서 중보자로 정말 바보가 아닌 다음에는 그 엄청난 축복을 왜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분들은 다 즉시 받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세요. 아 진짜 아까요. 여러분 혹시 전도대 나가보신 경험 있습니까? 그럴 때 누구나 다 마음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 야 내가 오늘 전도 나가는데 너무 싫어 이런 육신적인 마음, 사람들이 나를 또 어떻게 볼까, 전도지를 받아놔 줄까, 뭐 이런 생각들. 그런데 전도대 나가기 전에 같이 찬송하고 그리고 뜨겁게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나요? 갑자기 마음이 달라져요. 아, 빨리 가서 받든지 안 받든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기도를 한 시간 하고 전하고 후하고가 즉각 달라져요. 성령의 충만함은요. 지금 우리가 마음만 주님께로 집중하면 즉시 받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도요. 그냥 찬송가 하나만 펼쳐놓고 뭐 찬양곡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부른다 그러면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 그거 펼쳐서 여러분 그냥 곡 아는 곡, 네. 뭐 곡 몰라도 돼요. 뭐 아무 곡이나 그냥 가사만 붙여서 불러도 그냥 마음을 다해서 찬송 한 장만 힘있게 불러봐요. 마음이 달라진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역사에 들어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얼마나 잘 조정하느냐. 만약에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주님에게 마음을 안 맞추고 있는 겁니다.
순종 안 하고 있는 뭐가 있어요. 회개 안 하고 있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러분은 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니까. 기도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진짜 안 되는 분 있습니까? 오늘 한번 경험해 보세요. 정말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를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가 안 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주여, 제게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소서라고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고 입을 열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예요. 조금 전과 지금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나로 하여금 기도를 시키실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누리고 기도의 회복도 얻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국 교회에 영적 대각성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기도의 섬김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게 하소서. 성령과 죄악의 굵은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환경과 형편을 보고 내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기도를 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되어지는 일, 환경, 형편, 사람 따라 내가 믿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제가 갖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것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불과 같이 하나님 임하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 편 보고 믿는 믿음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진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말씀의 은혜를 더욱 분명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하나님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울부짖으신 것이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안을 여시고 은혜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주님, 오 주셔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심령, 하나님 하나님 오 하나님의 부임에 주셔서 하나님 주셔서 아버지 나의 주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 나의 아버지 부어주셔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오 주님. 우리 마음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이 됐구나, 그 믿어지게 해주옵소서. 언제까지 이런 기도 이제는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왜 역사 안 하시나요? 이것도 이제 그치게 하소서. 주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아니, 이미 벌써 부흥은 시작이 됐구나, 내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한국교회에도 하나님의 부흥이 이미 시작이 되었구나 분명히 믿고 확신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우리가 함께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들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찬양함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갑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은혜의 은혜를 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커다란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 은혜의 새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역사를 따라가게 하소서. 이미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붙들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더 나아가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시작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음이, 오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공동체 안에, 하나님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이 되었으니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오직 주님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눈이 더욱 열려지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확신 위에 거하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주님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어주소서. 하나님 부어주소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오 놀라우신 주님, 오 주여 역사하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오 우리 마지막으로 부흥을 사모하고 기도의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더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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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놀라우고 나날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간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 믿고 하나님 간과 더 강하게, 더 충만하게, 더 놀라우게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의 힘을 더욱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의 은혜를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하나님 불과하신 하나님 기도의 회복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나님의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이루는 기도자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러 쓰셔서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곳곳마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불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안에 거대한 기도의 불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일, 주의 역사하시고 또 놀라우신 역사이시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보기다처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렸으, 우리를 중보기다처로 주님께 드렸으, 하나님 우리는 기도자인 하나님 주여 주님의 원하고 기뻐하는 뜻대로 우리가 기도의 중보자로 섭니다. 하나님 기도의 중보자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기도의 용자로 우리를 쓰소서. 하나님 기도의 일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손을 잡아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세요.